안녕하십니까. 강서구 보건소 건강 설명요정 아기새입니다. 평소에 근력 운동을 틈틈이 해주면 넘어져서 다치는 걸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과 이어서 서서 할 수 있는 낙상 예방 운동을 가지고 와봤습니다. 혹시라도 동작이 어려운 분들은 벽을 짚거나 의자 등받이를 잡고 따라해주세요. 자, 의자 가지고 오셨나요? 그럼 오늘 동작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의자 모두 준비하셨나요? 그럼 지금부터 세 가지 근력 운동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동작은 종아리 튼튼, 까치발 들기 동작입니다. 의자 뒤편을 잡아주시고 상태에서 발목을 들었다가 내리는 동작입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우리가 이 바닥에 꼿꼿하게 서 있다고 생각을 하고 아랫배에 힘주고 척추가 길어진다고 생각하고 발목만 움직이는 것입니다. 다른 신체가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발목에만 집중해서 종아리 운동을 진행해 주세요. 이 동작 10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해 주시고 시작해 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제 등받이에서 손을 떼고 자유롭게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일곱, 발목에만 신경 써주세요. 여덟, 배 힘, 아홉, 마지막, 열. 네, 어때요? 종아리가 튼튼해지는 느낌 드시죠? 이제 두 번째 동작인 뒷다리가 쭉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뒷다리를 이용해서 다리를 뒤로 보내서 엉덩이 근육을 강화하는 동작으로 보행 시 보다 더 안정적인 효과를 주는 동작입니다. 이 동작도 마찬가지로 의자 등받이 잡고 진행하며 주의사항은 다리를 뒤로 보낼 때 허리가 과도하게 꺾이지 않도록 주의해 주세요. 그러면 아랫배에 힘 주시고 자세 잡고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해 주시고 10번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제는 의자에서 손을 떼고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네, 뒷다리가 쭉 길어지는 느낌 드시나요? 이제 마지막 동작으로 조금 변형된 엉덩이 스쿼트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의자 뒷면을 잡아주시고 다리를 11자로 벌려주신 상태에서 발가락은 안쪽이 아니라 살짝 바깥쪽을 유지해 주세요. 그 상태로 조심스럽게 앉아주시는데 이때 허리가 또 꺾이는 것이 아니라 허리는 정상, 허리는 중립을 유지한 상태에서 천천히 올라와 주세요. 다시 한 번 더. 천천히 내려간 상태에서 엉덩이에 힘 주시고 올라오는 동작입니다. 이 동작도 마찬가지로 10번 진행해 주세요. 자, 준비해 주시고 시작해 볼게요. 하나, 둘, 아랫배 힘 주세요. 셋, 넷, 다섯 하고 의자에서 손을 뗀 상태로 한 번 더 진행해 볼게요. 천천히 내려가서 여섯, 일곱, 여덟, 엉덩이에 힘 주시고 엉덩이로 올라와 주세요. 아홉, 마지막,
열. 네, 따라하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직장인들의 허리 통증 예방을 위한 스트레치 세 가지 준비했습니다. 그럼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 안녕.